안녕하세요. 오링고스타 윤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저런 다이어그램이 떠오르죠? 네, 함수입니다. 입력값이 들어가면 출력값이 나오죠. 함수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저 내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가 원하는 입력값을 넣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출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이 모여 있는 게 라이브러리고 API이죠. Swift 함수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앞에 func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함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괄호 뒤에 매개 변수의 이름과 그 타입이 나옵니다. 하이픈과 저 꺽쇠, 네, 꼭 마치 화살표처럼 생겼죠? 저 화살표 뒤에 return 타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열리고 함수의 구현이 있고 리턴 타입이 있으므로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은 리턴으로 끝을 맺게 되죠. 물론 그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만 있고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func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my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렇게 매개 변수를 받지 않고 리턴 타입도 void인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return void는 생략 가능하죠. 네, 이런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호출할 때는 myFunction이라고 하면 저 myFunction 내부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작업했던 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구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tings의 타입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int가 아니라 double 값을 array로 가지는 Ratings는 옵셔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Ratings에다가 값을 줘볼까요? Ratings는 4.5, 3.0, 5.0, 2.5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Function에 RatingRecor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History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서 History라고 사용할 Double 타입의 Array를 매개 변수로 봤고요. 리턴하는 값은 네, 이렇게 튜플입니다.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리턴할 거예요. average도 더블 값이고 최소값도 더블입니다. 그리고 최대값도 더블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더블을 묶어서 튜플로 리턴하겠습니다. 네, 저 rating record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은 명백하죠. 합을 구해서 평균을 내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는 rating record라는 함수입니다. 먼저 변수로 sum은 0이고요. 그리고 min도 변수입니다. variable로 history의 첫 번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max 값도 마찬가지로 history 매개 변수로 넘어온 history의 0번째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for 문을 돌리는 거죠. history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value에 넣어서요. 만약에 min 값이 value보다 크다면 현재의 value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value가 max보다 크다면 현재의 value가 max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um에다가는 그 value 값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가 돌고 나면, 네, 이렇게 평균은 sum을 history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array의 count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네, 근데 에러가 있어요. history의 count는 정수 값이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sum은 double 값입니다. 둘의 타입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return에 average와 min과 max 값을 묶어서 튜플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ating record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저걸 실제로 활용하는 곳에서는 만약에 ratings의 값이 있어서 더 ratings라고 하는 상수에 그 값이 들어갔다면 let의 record는 rating record라고 하는 네, 저 함수에 매개변수로 더 rat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책의 디스크립션도 약간 수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몇 개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고, 한줄 띄우고, 에버러지는 레코드의 에버러지이며, 가장 낮은 값은 레코드의 민 값이고, 가장 높은 값은 레코드의 맥스 값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요. 아래쪽을 볼까요? 3.75, 2.5에서 5.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레코드 값에서 튜플을 읽어와서 그 튜플의 각각의 값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